5학년 사회 볼게요. 후삼국 통일 나와요. 후삼국이야. 삼국 통일이 아니라 후삼국이야, 후삼국. 자, 후삼국의 성리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 볼게요. 신라 말, 어떤 나라든지 말이라고 붙여질 정도면 끝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말기면. 일부 귀족들은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웠대요. 개판이죠. 나라에서는 또 뭐예요? 많은 세금을 농민들한테 거두었대요. 귀족들은 세금 낼것 같아요? 안낼것 안낼것 같아요? 안 내. 나라에서 많은 세금 거두면 나라 망해. 우리 역사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많은 세금으로 어떻게 돼요? 농민들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죠? 가난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서 떠돌거나 도적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돼? 봉기를 했어요, 봉기. 어떻게 해요? 지방의 관청을 습격해요. 나라가 망하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알겠니? 봉기가 뭐예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벌떼같이 한 번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들고 일어나는 거를 봉기한다라고. 지방에서는 성주가 성을 쌓고 군사를 모아 독자적으로 그곳 백성을 다스렸대요. 독자적으로 그곳 백성들을 다스렸대요. 지가 성을 만들어, 또지 군사를 지휘해, 그리고 다스려. 이렇게 세력이 커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호족이라고 해요. 왕의 말을 들어, 이 사람들은? 안 들어요. 자, 지금 신라 말기에는 어떻다고요? 대개 귀족들이 지 마음대로 왕 세우고 많은 세금도 걷고 농민은 어려워져서 봉기도 하고 관청도 습격하고 지방에서는 호족이라는 놈들이 생겨가지고 성도 쌓고 군사도 모아서 지가 알아서 뭐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야. 후백제. 우리 백제랑 저기 고구려는 멸망했죠? 그래서 신라는, 후신라는 없는 거야. 지금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그지? 자, 견원이 완산주. 완산주가 오늘날의 전주예요, 전주. 전주에서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쪽 지역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먹은 거야. 견원이 완산주에 세운 게 후백제다. 후 고구려요.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개성이에요. 송악은 개성이에요. 개성에 정하고 후 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런데 철원 쪽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경기도, 황해도,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아무튼 이만큼을 먹었어요. 이게 후고구려예요. 궁예가 세웠어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래요. 여러 곳의 세력을 키우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였어? 호족이었어. 호족이야. 알았죠? 호족이 쥐가 성 쌓고선, 그지? 쥐가 다스리는 사람. 신라는 요만큼만 줄어들었어요. 고려가 건국되네요. 궁예는 후고구려죠? 그죠? 난폭하게 다스리자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올랐대요. 누가? 누가가 빠졌다. 왕건이겠지. 너책안 가져왔어? 고려를 이었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그랬어요.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어요. 이거 아까 누가 옮겼어? 철원으로. 궁예가 옮겼다고 그랬잖아. 다시 일로 왔어요. 송악으로 옮겼어요. 그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이거는 저기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순서를 우리는 외워야 돼요. 알았죠? 응? 공산이 먼저고 고창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 항복, 후백제 멸망. 이제 통일이 된 거죠? 후고구려를 중심으로.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고려는 신라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갔어요. 고려는 후삼국 통일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후백제랑은 대립을 하였대요. 후백제 군과 어디? 공산. 공산이 어디예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버렸지만 어때? 졌어. 알았지? 고려가 후고구려 고려가 졌어요. 알았죠? 고창전투는 이거 많이 틀린 문제로 나와. 승리하였다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공산전투 이후 고려는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여러 호적을 고려편으로 만들었어요. 고창이 오늘날의 안동이에요. 안동에서 고려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안동 차전누리는 고려와 후백제가 벌인 고창전투를 기념해서 동군과 서군으로 편을 갈라서 하는 놀이야. 우리 차전놀이 알죠? 고싸움은 막 이렇게 생긴, 그지? 이렇게 생긴 걸로. 타구선 하는 게 고싸움이고. 처음 보는 것처럼 책에 있거든. 차전놀이는 여기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그지? 응? 이게 차전놀이잖아. 그죠? 차전놀이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고싸움은 여기 나무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강력하게 묶었죠. 그죠? 잘 보이죠? 똑같잖아, 이거 봐봐. 완전 똑같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이 반에 이게 구성원들이 이렇게 불만만 많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애들이. 응? 이거 봐, 완전히 똑같아. 그죠? 완전 리얼해. 그죠? 이게 고싸움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차전놀이랑 고싸움은 좀 생긴 게 약간 만든 게 약간 틀려요. 응?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볼게요. 길상탑지. 신라 후기에 세워진 합천해인사 절이에요. 합천에 있는 해인사라는 절에 길상탑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 모습을 적어놓은 벽돌판이래요. 벽돌판에 지금 한문으로 써져 있죠. 그죠? 응? 그거가 발견되었대요. 길상탑지. 최지원이 당시의 전쟁과 흉년까지 이나 혼란과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기록한 거래요. 누가? 최지원이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래요. 그죠?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기록했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힘들지? 너 졸아? 자, 흉년이었어요. 신라와 고려의 통일 과정을 볼게요. 신라가,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죠, 이건. 신라와 당이 연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백제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쳤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랑 싸워서 통일이 됐는데, 우리,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후고구려가 만들어진 다음에 고려가 돼요. 궁예에서 왕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신라가 항복하고, 그 다음에 후백제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이 돼요. 여기에 공산전투랑 고창전투가 나오죠? 공고가 나와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공산전투, 고창전투는 봤어요. 대구와 안동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본 다음에 신라의 항복 볼게요. 신라의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라를 고려에다가 넘겨줬어요. 왕건은 경순왕에게 높은 벼슬과 땅을 주었어요. 왜? 항복이야. 그냥 싸우면 그냥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차피 지금 지는 해라서, 그지? 항복을 한 거야. 후백제 볼게요. 후백제에서는 견원과 아들 신검이, 아까 후백제는 견원이 세웠다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신검이에요. 왕이 계승 문제로 다투다 신검이 아빠를 갖다가 절에다가 가두고 지가 왕이 됐대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고려는 신검의 후백제군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태조 왕건의 정책을 볼게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족들을 설득해서 같은 편으로 만들었어요. 호족 통합,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호족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죠. 자기 성도 있고 자기 개인 병사도 있죠. 그죠? 호족이 만약에 10명의 호족을 데리고 있었다라 그러면 한 3명, 4명의 호족이 왕권을 반대하고 또 이렇게 전쟁을 벌일 수 있지. 이기기 힘들지. 그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민족 통합. 신라랑 후백제 출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원래 전쟁하던 때에는 어땠어? 무조건 노예지? 그죠? 죽이거나 노예예요. 너 되게 졸린 걸 참으면서 한다. 알았어. 백성 생활 안정,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대요. 호족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했대요. 세금을 누가 거둬? 귀족들이 백성들한테 거둬. 그래서 지들이 써. 뭔 말인지 아니? 좋은 건가? 근데 원래 그랬어요. 북진정책 볼게요.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평양을 중시했어요. 누가? 왕건이, 그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자 북진정책을 추진했어요. 북진정책. 북쪽 지방에 성을 쌓고 군대가 머무르게 하였으며 점차 영토를 넓혀갔대요. 북진. 북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거야. 나갈 진짜야. 응? 지금 이 북쪽 이만큼이 고구려 땅이었는데 지금 너무 조금이잖아. 그죠? 자,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태조 말이 뭐야?
왕건이 왕 관두기 뭐 관두기 뭐 그쯤에는 그죠? 고구려 영토가 요만큼까지 더 늘어났어요. 알았죠? 북진 정책을 핀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태조 왕건의 정책이 중요해요. 왕건은 뭐를 했다? 북진 정책을 했다. 백성 생활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호족한테 세금 많이 못 걷게 했다. 알았죠? 민족 통합 정책. 신라 사람, 후백제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호족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알았죠? 또 훈요십조 볼게요. 태조 왕건은 나라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후대 왕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 그게 뭐예요? 그게 훈요십조예요. 10가지 가르침을 만들었어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후백제랑 신라를 통합했어요.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민족 통일을 이루었어요. 알았죠? 신라와 고려의 관리 등용 방법. 신라는 어땠었어요? 관리가 되려면 특정 신분이어야 돼요. 누구 높은 사람 아들, 응? 어떤 가문 사람 이에요면은 관직을 물려받아요. 또는 추천을 받으면 돼. 야, 우리 아들인데 높은 자리 하나 줘 이러면 줘요. 그런 거야. 친구도 해주겠지. 맞지? 개인의 능력보다는 신분이나 가문이 중요했어요. 고려는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기 위해서 광종 때는 뭐를 했어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중앙귀족이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에서는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고려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세운 나라야. 왕건도 호족이었어. 그지? 맞아요? 오,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겠어? 중앙귀족 되는 거지, 뭐. 맞아? 맞잖아요.